다음에 나머지 조류는 등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저기 보면은 부표 있는 소세지처럼 된 것이 바다에, 그 다음에 깃발이 있는 부분이 저 소세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만 이 보드를 가지고 또 푸꾸옥, 베트남 푸꾸옥으로 가서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,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쪽으로 가서도 조류가 형성이 돼서 물의 어떤 흐름, 조류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. 물론